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특히 과학방역과 연금계획을 그토록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부 홀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지난주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16개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중증 환자 수가 563명으로 112일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도 전문가도 실체를 알 수 없는 과학 방역을 외치며 방역 규제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재유행이 시작되자 과학 방역이 자율 방역으로 둔갑했고 확산세가 더 심해지자 표적 방역으로 선회했습니다. 방역 공백이 만든 재확산 공포가 걷잡을 수 없게 돼서야 도로 생활치료센터 재가동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장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 의료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정부의 무능이 방역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경찰 장악, 정치 보복의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주무부서 장관 임명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전례 없는 두 차례의 자격 미달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도 모자라 사실상 국민 생명을 방치하고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방역 시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정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한 코로나 대응책에 마련해 나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